우리 대국 재관은 제과업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미래형 기업이 될 겁니다. 글로벌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젊은 성장 동력의 수혈이 불가피한 바 최전선에서 대국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일꾼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윤재민 전무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국 재과 기획본부장으로 충실하게 업무 기본기를 다졌고 더 분발하여 대국 재과를 위해 헌신하라는 의미로 이번에 전무이사로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 아들놈이기도 합니다. 장남임에도 그동안 배울 게 많아 여러분께 소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노고로 대국재가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국의 직원이 100명이라면 저는 100명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 100명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명이라면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긴 소감만큼 끔찍한 것은 없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진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대국재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우리 윤예병 정말 늠름하다. 그러니까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선진 문화기업은 혼자 만드는 줄 아나.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욕심을 담아 이 자리에 함께 서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갑자기 누굴 소개하겠다는 거야? 저의 평생 반려자가 될 제 피앙세를 소개합니다. 지사에 근무할 때부터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던 제 피앙세 샤론박입니다. 샤론박이라고? 닮은 것 같은데. 봉선아 닮았잖아요. 응? 말도 안 돼. 뭐야? 그럼 우리서 윤재민도 안다는 거야? 자, 어디서 봤지? 복순이네! 정복순! 어머, 어머!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원수는 외나무다를 해서 만난다더니 복순이를 하필 거기서 만날 게 뭐야? 아니 근데 태국적이랑 뭔 상관이길래 여기로 온 거지? 샤론 인사해. 우리 엄마 아버지죠. 재미가 사귄 지 3년이 됐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샤론 팍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 예. 미국에 있을 때 만나서 사귀었는데 결혼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샤론 아버지는 미국에서 유명한 호텔 오너시고 어머니는 패션계 회사 중역분이세요. 그쪽은?
샤론은 라스베거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파티셰로 있다가 지금은 투자회사를 차렸어요. 아니, 투자회사? 어머니 미인이세요. 최고. 아, 고마워요. 여긴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샤론 우리 집으로 한번 초대할게요. 우리 인사는 그때 정식으로 해요. 예스. 잠깐만요. 쭉. 스케줄 조정해봐. 네, 캡틴. 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날 맞네, 어? 아, 나도 재민이한테 미리 얘기 안 들었으면 정말 봉선호라고 착각할 뻔했어요. 아, 난 정말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난데 샤론 박 얼른 조사해서 나한테 가져와. 뭐? 아, 걔가 어떻게 봉선화가 아니야?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봉선화인데. 맞아.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국적이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부모님도 재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확인? 그럼 넌 그 여자가 누군지 미리 알고 있었단 거냐? 아니, 그게요. 오빠. 어쨌든 어머니랑 상민 너 선아에겐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행여 장인장모님 귀에 들어갔다간 내 과거 다 들통나요. 아유, 그걸 말이라고. 내가 뭐 어린애인 줄 아냐? 아니, 근데 닮아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 도플갱어도 있다잖아. 그렇다고 쳐야지 뭐. 하긴 하는 짓은 완전 또라이 같더만. 조신한 선아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네. 미국서 살다 와서 그런가? 아유, 사돈총과 결혼하면 회장님이나 그 진품 사부인이나 기아말리 많겠더라. 어쨌든 결혼은 막아야죠. 응? 아, 네가 뭔 수로 막아? 아이고, 어쨌든 그 여자 들어오면 그 집도 편할 날이 없을 테니 두고 봐라. 윤 전무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는 패션계에 종사하고 아버지는 라스베가스 호텔과 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거부입니다. 샤론방은 얼마 전까지 라스베가스 호텔을 운영하면서 파티시로 근무하다가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재력은 빵빵하구만. 미국 부동산 재벌 딸이에요. 안정환의 미래랑 비교해서 빠질 데가 없어. 에? 오히려 재력면허는 몇 배나 더 빵빵해요. 알았으니까 가봐. 아, 재민아, 너 그동안 샤론 만나고 있었으면서 왜 얘기를 안 했어? 미국에서부터 쭉 친구로 지냈는데 샤론이 한국에 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가까워졌어요. 이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봉선화 닮았던데. 그쵸. 저도 미국 지사에서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샤론한테 쌍둥이 없냐고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에이, 우리 엄마 궁금한 거 진짜 많으시네. 주말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버지도요? 그래도 이 녀석아, 그런 여자가 있으면 길이 원지를 줬어야지. 간 떨어질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다야. 그 윤시상을 가진 손주를 본다니까 설레기까지 한다. 본인 또 오물에서 숭늉 찾는다. 저 또 옷 갈아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응, 그래. 아. 야, 예. 화이팅해. 화이팅.